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시청과 함께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경상북도 안동에 위치한 한 마을. 시내 방면에서 안동댐으로 향하고 있는 길목에는 도로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는 커다란 나무가 보입니다. 이 나무의 키나 지름으로 봐서는 한 300년은 더 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하는데요. 보통 도로를 만들 때요, 사고가 날 만한 장애물은 제거하기 마련인데 아니 왜 교통에 불편을 줄 수 있는 이 나무를 한가운데에서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두게 된 걸까요? 혹시 역사가 깊은 나무라 오랫동안 보존하길 바랬던 걸까요? 그런데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이 지역 사람들은 이 나무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고 흉물스럽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이 나무를 귀신나무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나무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나무는요, 원래 고성 이씨 종택이었던 99칸짜리 엄청난 집 임청각의 대문을 지키고 있던 나무였습니다. 임청각은 임시정부의 초대 국무령을 지냈던 석주 이상용 선생의 생가인데요. 이 집에서는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배출됐고 지원받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임청각 앞에서 이 독립운동가들의 그 기념사진이 남아있었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걸 눈엣가시로 생각했던 일본이 교통을 편리하게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임청각의 아래채를 허물고 그곳에다 철길을 놓겠다고 주장합니다. 아니 근데 안동 이 지역이 무슨 대도시도 아니었고 그렇게 인구가 많은 곳도 아니었을 뿐더러 광산도 별로 없는 시골 동네에 철길이라니요. 아무튼 그렇게 임청각이 허물어지고 철길이 들어서게 됐는데 이 지역에 있는 이 나무만은 우뚝 서 있게 되었고요. 독립운동을 떠나려고 하는 수많은 지역 청년들에게 이 나무 아래에서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떠나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 어떻게 일본은 이 나무를 그대로 두게 됐을까요? 사실 그들도 베어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연이 있었죠. 이 나무는 회화나무라는 종류입니다. 회화나무. 이건 예시 사진이에요. 선비나무, 학자나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유래 있는 품종인데 이 특유의 뻗어나가는 모양새와 또 오래가면 천년 이상도 거뜬히 살 수 있는 생명력 때문에 선비의 기계와 포부를 표현한다고 생각해서 과거에는 벼슬을 했던 집에서만 키울 수 있었고요. 평민들은 집에서 감히 기를 생각을 하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까지도 이 나무는 현존하는 사원이나 향교, 벼슬을 했던 종갓집 앞에 주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표현도 있습니다. 민속신앙에서는요, 이 나무가 악귀를 쫓는 나무로 표현되기도 하면서 마을 초입에 악귀 쫓으라고 세워지기도 했다고 해요. 이런 나무를, 의미가 많은 나무를 일본이 베지 못했던 이유는 나무를 베려고만 하면 사람들이 의문의 죽음을 당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철도 건설 당시 일본이 임청각의 아래채를 무자비하게 허물어낸 후에 다음으로 이 나무에 다가갑니다. 인부가 도끼를 높이 들어가지고 나무를 내리찍으려 하는데 아니 이때 갑자기 마른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그 인부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이후에 인부들은 흉흉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요. 게다가 이 나무를 베려고 하는 다른 인부들이 계속해서 부상을 입거나 의문의 죽음을 당하게 되자 일본은 결국 나무 베는 것을 포기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에 사람들은요, 이 나무에 무언가 신비한 기운이 깃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1970년, 이 지역에 안동댐을 건설하기 시작했고요. 다시 한번 이 한복판에 있는, 지금 옆에 주변은 다 깔끔한데 이 나무만 우뚝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개발에 방해될 것 같은데 하면서 이 나무를 베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뭐
댐 도로 개발을 위해서 나무를 제거하는 건 필수적인 결정이었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 일에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일제강점기 이래 마을에서 이 나무에 대해 이미 영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숭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게다가 과거에는 베려고 하는 사람들이 뭐 해를 입었다라고 하니까 지원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재밌는 일이 생깁니다. 어쨌든 댐은 개발해야 했고 하니까 이 나무를 베는 사람에게 거액의 돈이 걸립니다. 나무 하나 베는데 50만 원의 포상금. 생각해보세요. 당시는 1970년도예요. 그런데 하루 일당이 몇천 원이었던 시대를 생각하면 이건 엄청난 금액이었죠. 사람들은 돈이 탐나면서도 행여 죽을지도 모른다는 위험을 감수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연탄 배달부였던 한 남자가 나섭니다. 나무 앞으로 자신의 연장을 챙겨왔어요. 그래서 먼저 가지 몇 개를 정리하고요. 톱질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남자는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사망합니다. 정말 너무 거짓말 같은 이야기처럼 들리는데요. 그런데 이게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이 나무를 베는데 걸린 포상금이 10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이건요, 당시에는 거의 뭐 일반 직장인의 한 달 월급으로 도는 돈이었어요. 이 돈에 또 다른 사람이 지원합니다. 그는 톱과 낫을 챙겨와가지고 나무의 밑 기둥부터 자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워낙 이게 고목이었던 탓에 이번에도 나무를 베는 건 하루 안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간 남자는 며칠이 지나도 다시 나타나지 않았고요. 사람들이 걱정을 해서 그의 집으로 찾아갔을 때 깜짝 놀라게 되는데 얼굴만 시커멓게 탄 채로 사망해 있었던 겁니다. 이후에 마을 사람들은요, 지금 돈이 문제예요 하면서 한참 동안이나 지원하는 사람이 없었고요. 하지만 한편으로 댐 개발이 시급해지면서 이 나무에 걸린 금액이 또 올라갑니다. 이번엔 무려 200만 원. 자, 이번에도 내가 그 돈을 가져가겠다 하면서 도전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쌀가게를 하던 50대 남성이 도전을 하게 되는데 그깟 나무 하나 베는 게 뭐 그렇게 대수라고 하면서 자신만만했던 남자는 묵묵하게 혼자서 나무를 베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잠시 중간에 식사를 하기 위해서 집으로 향했죠.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남자는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사망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무를 베려고 했던 사람들이 연속해서 3명이나 지금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소문이 전국으로 퍼지게 됐고요. 뉴스와 방송사에서 카메라를 들고 연이어 찾아오면서 대대적으로 방송을 타게 됩니다. 실제로 예전에 있었던 SBS 미스테리를 찾아서라든가 뭐 그런 프로에서 나온 적이 있었고요. 이 나무를 구경하기 위해 찾아오는 관광객이 생겨날 정도였으니까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결국에는 이 나무를 베는데 걸린 돈이 50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하지만 어떤 누구도 지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엔 이 나무에 대해서 잘 모르는 타지 사람들을 고용해보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 인부들 또한 나무를 베다가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고 사지가 마비되면서 병원에 실려갔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하게 됩니다. 아니, 심지어 같이 갔던 인부들도 원인 모를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다가 몇 달을 못 넘기고 숨을 거두었고요. 저도 정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습니다. 자, 일이 이렇게 되니까 시공사 측에서는 마음이 급해졌고 이번에는 무당까지 동원합니다. 굿이 열렸던 그날은 아침부터 아주 분주했어요. 돼지 머리, 각종 음식들이 차려졌고요. 나무에는 이렇게 오색 줄이 다 걸리는 거 아시죠? 굿판 전에요. 그리고 막 여기다 휘갈겨 쓴 막 부적 같은 종이들이 여기를 이렇게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참고사진입니다, 여러분. 용하다는 무당 한 분이 오셨어요. 굿을 막 시작합니다.
여기에 막 꽹과리 징, 막 장구 소리가 막 울려 퍼졌는데 이때 무당이 신을 접했는지 작두를 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도 막 몰려와서 구경을 했죠. 그래서 사람들 막 비나이다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작두를 타고 있던 무당이 작두에서 미끄러졌어요. 그래가지고 날이 발에 이렇게 쓸려가지고 크게 다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구파는 모두 수포로 돌아갑니다. 아니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이 나무를 베려고 하는 사람, 뭔가 나무에 있는 뭔가를 쫓아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변을 당하자 이때부터 나무에 대한 더 흉흉한 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혹시나 마을 전체에 해를 입히지는 않을까 이 두려운 마음에 아예 공사 자체를 결사반대했고요. 결국 나무를 둘러싸고 나서 이 도로를 만드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이게 실제 사진입니다. 이전까지는 참고 사진들이 많았고요. 이 사진은 실제로 길 중간에 이렇게 안내 표지판을 두고 벌어지면서 가운데 나무가 있는 광경을 보실 수가 있어요. 상당히 독특합니다. 그리고 운전자에게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고요. 처음에는요. 도로 중앙에 있는 나무가 영 불편했지만 주변 사람들은 금방 적응했다고 해요. 하지만 종종 외지인들이나 몇몇 지역 주민들이 도로 한복판에서 이렇게 있는 나무에 부딪혀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영험함과 흉흉함의 상징이었던 나무로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던 어느 날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이 나지 않았어요. 2008년 8월의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주민 한 분이 이곳을 지나가다가 글쎄 이 나무가 밑둥만 남아있게 되는 놀라운 광경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누가 이 나무를 베었을까요? 왜? 마을 회의가 열렸고요. 누가 이랬냐 다 알아내려고 했지만 전혀 단서가 없었어요. 아니 생각해보면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도대체 누가 그리고 어떻게 300년을 산 이 고목을 하루아침에 베어낼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한간에는 이런 소문도 돌기 시작합니다. 한 남성의 동생이 새벽에 오토바이를 몰고 이곳을 지나가다가 어두우니까 이 나무를 보지 못하고 이 나무에 이제 박게 되는데 안타깝게 목숨을 잃게 되었다고 해요. 근데 동생을 잃은 그 남성이 너무 화가 나서 전기 톱으로 나무를 베었다라는 이야기가 소문으로만 돌게 되는데 이것도 소문 카더라였을 뿐 지금까지도 누가 그랬는지 정확히 밝혀진 것은 없다고 합니다. 나무에 정령이 있다고 이제 믿었던 마을 사람들은 이 사건을 상당히 안타까워했어요. 그러면서 이 남은 나무라도 어떻게 하자 하면서 이 나무에다가 여러분 사진 보시면 이렇게 애도를 표하는 꽃을 갖다 놓기도 했고요. 주변에 막걸리병 보이시죠? 이렇게 막걸리를 뿌리면서 위로하기도 했다고 해요. 이쯤이면 끝날 만도 한데 끝이 아닙니다. 이듬해에요. 이 나무의 작은 싹이 돋아납니다. 그런데 이걸 둘러싸고 또 분쟁이 시작됐어요. 보물 128호로 지정된 고성이씨 종택 임청각 앞에 있던 나무, 게다가 300년이 넘는 이 유서 깊은 안동의 문화야! 이렇게 주장을 하시면서 이 나무를 보존해야 된다라는 의견과 아니 이거 교통에도 완전 방해되고 꺼림직한데 이참에 아예 제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고 길을 닦자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합니다. 어쨌든 둘 사이에서 시 쪽에서는 일단 여기다 펜스를 치고 싹이 난 밑둥을 보존하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 아주 허무하게 이 밑둥마저 사라져버립니다. 2010년 8월 대학생들이 차를 몰다가 이 펜스가 쳐져 있었는데요. 이 펜스를 넘어서 나무를 정면으로 들이받아버렸어요. 그 바람에 남은 밑둥까지 완전히 뽑혀져 버린 거죠. 차 안에 있던 학생 두 명은 크게 다치긴 했지만 다행히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아주 정말 오랫동안 이 신묘한 이야기들과 함께 전해오던 이 고목이 이렇게 안타깝게 사라져버린 것을 슬퍼했죠.
그 이후에 이 자리는 남은 뿌리를 제거하고 그냥 평범한 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 사실 많은 사진과 기록이 남아있지만 여전히 좀 믿기가 힘든 이야기였는데요. 지금도 이 몇몇의 마을 사람분들은요, 일제강점기를 거쳐서 안동의 어떤 역사를 지니고 있는 이 회화나무가 이렇게 허망하게 뽑혀버린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계신다고 합니다. 만약 이 나무가 지금까지 남아 있었다면 이 지역은 현재 복원된 임청각과 함께 더 큰 의미 있는 관광지가 되었을지도 모를 일이었겠죠. 토요 미스테리 디바 제시카였습니다.